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을 보면서 한국어를 들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오래 했었어요. 이 게임은 평화롭고 재미있는 것이 많아서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어 듣기 연습이 힘들 때 게임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게임이 평화로워서 여러분이 잠이 안 올 때나 자러 갈 때 들으면서 자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스타듀 밸리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이렇게 옛날 한국 머리하고 한복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 분홍색 한복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마 색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머리도 바꿔요. 저는 이 긴 머리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머리로 할게요. 자, 제 이름은 최수수예요. 그리고 농장 이름은 수수의 농장으로 할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것은 고양이. 저는 고양이를 정말 좋아해서 고양이로 할게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여기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내 아주 소중한 손녀에게 이 봉해진 편지 봉투를 주마.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아니야, 아직 열진 말고 기다려보거라. 이제 귀 기울여 들으렴. 만약 바쁜 삶의 부담에 짓눌린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오면, 그리고 내 밝은 영혼이 커져가는 공허함 앞에 희미해져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말이야, 이 선물을 열 준비가 된 거란다. 이제 할아버지는 좀 쉬어야겠구나.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네, 조자 회사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저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할아버지가 준 편지를 읽어볼게요. 최수수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때구나. 내게도 오래전에 같은 일이 있었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었어.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하나 되어 지내는 삶을. 그래서 난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진정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났단다. 그곳의 증서를 여기에 동봉하마. 내 자랑이자 기쁨 수수의 농장 스타듀 밸리에 있단다. 남부 해안가 쪽이지. 내 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야. 내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고 이제 내 거란다. 우리 가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란 걸 알고 있다. 내 손녀야, 행운을 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추신 루이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안부도 전해주겠니? 네, 할아버지가 준 편지를 읽었어요. 버스를 타고 스타듀 밸리에 가고 있어요. 산이 많은 시골인 것 같아요. 네, 스타듀 밸리에 도착했어요.
제가 이 맵을 다운받았는데 이 부분은 한국어가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은 영어만 있어서 우리 바로 월요일 1일 시작할게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여기 선물이 있었어요. 하즈닙 씨앗 15개를 받았습니다.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걸세. 루이스 시장. 루이스 시장님이 파스닙 15개를 주셨어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볼까요? 일기예보를 볼게요. 우리 내일의 날씨를 볼게요. 내일의 날씨는 종일 맑고 화창할 것입니다. 네, 내일 날씨가 맑고 화창할 거예요. 자, 그러면 파스닙 씨앗을 심어볼까요? 여기 뭐가 있어서 일지, 자기소개, 동네 주민들에게 스스로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농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자기소개를 하러 사람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다음 일지는 시작하기. 농부가 되고 싶다면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땅을 호미질하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물을 주세요. 화순이 키워서 수확하기가 제 퀘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파스닙을 심기 위해서 여기를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20개 할게요. 이따가 가게에 가서 파스닙 씨앗을 더 살 거예요. 파스닙 씨앗을 심어줄게요. 그리고 파스닙 씨앗에 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를 하러 마을에 가볼까요? 여기 마을에 왔어요. 오늘 봄이고 월요일 1일이에요. 내일 2일은 모리스의 생일이네요. 새로 오신 농부 최수수 씨구만. 난 동네 잡화점 주인 피에르라고 해. 씨앗이 필요하다면 내 가게로 찾아오면 될 거야. 추가로 내가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네가 키운 작물도 사고 있지. 이거를 팔까요? 팔고 파즈닙 씨앗 5개를 살게요. 그리고 감자도 사고 싶은데 감자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개 더 사면 10개인데 저는 한 개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안녕하신가? 난 거스라고 하네. 스타드롭 주점의 주방장이자 주인이지. 네, 거스 씨를 만났어요.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동네에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난 페니라고 해요. 페니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여기에 집이 있어요. 집에 사람이 있어요.
너가 그 새 농부 여자인가 뭔가구나, 맞지? 혜인이 씨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 또 집이 있어요. 안녕, 난 샘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오, 샘씨.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내 이름은 빈센트예요. 빈센트도 있어요. 아이인 것 같아요.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편지가 성적표가 있어요. 읽기가 C예요. 맞춤법은 D, 수학은 C. 체육을 잘하네요. 메모, 빈센트는 정말 착한 아이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페니 씨가 선생님이에요. 착한 게 중요하죠. 여기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상상하던 사람과는 좀 다른걸? 뭐 상관없지. 난 조디라고 한단다. 네, 조디 씨도 만났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집에 가볼까요?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레아 씨가 인사했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옆에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볼게요. 만나서 반가워요. 동네 의사인 하비라고 해요. 동네 의사예요. 아프면 이 병원에 올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집이 있어요. 집 앞에. 야, 너가 새로운 여자애구나. 우리 좋은 사이로 지낼 것 같아. 난 알렉스라고 해. 알렉스 씨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야, 꼬마야, 내 이름은 팸이다. 오, 네, 팸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정말 커요, 이 집은. 여기 사람이 있어요. 안녕? 너가 그 수수의 농장에 새로 이사온 농부구나. 난 빅터야. 만나서 반가워. 최수수 맞지? 네, 맞아요. 빅터 씨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집이 정말 커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전기 레인지 스토브. 귀여운 아이가 왔구나. 스타듀밸리에 온 걸 환영한단다, 애야.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 신나는 일이지. 맞아요. 이름이 올리비아 씨. 좋아요. 올리비아 씨한테도 인사를 했어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 사람이 많아요. 막 이사 온 사람 맞지? 난 마루라고 해. 정말 만나고 난 마루라고 해. 정말 만나고 보고 싶었어. 만나보고 싶었어. 그쵸? 마을 사람들은 다 만나봤어? 그러다 지칠 것 같아. 로빈 씨가 근데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서. 여기도 안녕하세요. 난 드미트리오스라고 해요. 이 지역 과학자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죠. 인사하러 와줘서 고마워요. 드미트리오스 씨가 정말 친절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보통 다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가볼까요? 위에 텐트가 있어요. 텐트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여기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안녕하신가?
라이너스 씨를 만났어요. 여기 위에 가면, 아, 여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밑으로 다시 마을로 가볼게요. 오늘은 마을을 구경해보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올리비아 씨, 그리고 안녕, 너가 새로운 농부 최수수구나. 난 캐롤라인이라고 해. 캐롤라인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빈센트가 있고, 여기 저분은 처음 만나요? 그쵸? 얼굴만 봐도 딱 알겠어. 넌 펠리컨 말과 사랑에 빠지게 될 거야. 에밀리 씨가 저녁에 할 거리를 찾고 있다면 술집에 들려. 내가 일하는 곳이야. 에밀리 씨가 술집에서, 이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나 저녁에 같이 가볼게요. 어머, 안녕 얘야. 우리 주민 중 하나가 된 걸 환영한다. 에블린 할머니가 원한다면 나를 할매라고 불러도 괜찮단다. 뭐 할매?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왼쪽으로 가볼까요? 왼쪽으로 가면 여기 소가 많아요. 아마 농장인 것 같아요. 여기도 아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스가 조금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할까? 응? 난 헤일리야. 헤일리 씨가 꽃을 줄까요? 날 위해서 고마워. 꽃을 줬어요. 여기 밑에도 길이 있어서 밑으로 가볼게요. 헤어헤븐 농장, 블루문, 포도밭. 포도밭에 먼저 가고 저기 농장에 가볼까요? 네, 여기가 블루문 포도밭이에요. 낯선 사람. 수수 농장에 새로 이사온 농부 최수수 아냐? 미안, 처음 보는 사람이다 보니 좀 긴장이 되네. 아, 소피아 씨가. 내 이름은 소피아야. 블루문 포도밭의 주인이지. 소피아 씨가 이 포도밭의 주인이세요. 와, 여기 혼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아, 여기로. 그러면 밑으로 가면 바다가 있어요. 새로운 맵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왼쪽에 페어헤븐 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볼게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야? 모두가 말하던 새로운 농부 동지가 마침내 스타드밸리에 왔군. 난 페어헤븐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네. 많이 벌지는 못해도 보람찬 일이지. 네. 앤디 씨가 할아버지한테 공짜로 큰 땅을 물려받게 되다니 운도 좋군. 네, 앤디 씨도 농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오후 7시 20분이에요. 집에 가기 전에 에밀리가 일하고 있는 주점에 가볼까요? 여기 새로운 사람이 안녕? 난 클린트라고 해. 네, 클린트 씨를 만났어요. 그럼 주점에 가볼까요? 주점에 맥주하고 샐러드, 빵, 스파게티,
많은 걸 팔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여기 새로 보는 사람이 난 너가 누군지 모르는데 왜 나한테 말 거는 거야? 셰인 씨가 여기는 아까 만났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가서 파스잎이랑 감자를 심어야 할 것 같아요. 파스잎 5개 하고 감자 9개. 밤이 되니까 정말 어두운 것 같아요. 조금 무섭네요. 여러분은 화면이 보이나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인벤토리, 가방이 지금 없어서 보관함에 여기에 놓고 제 물건을 넣을게요. 우리 1일차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켤게요. 그리고 1일차는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아침에 텔레비전을 볼게요. 내일 날씨는 계속 비가 올 거예요. 좋아요. 물을 안 줘도 괜찮아요. 편지가 왔어요. 윌리 씨한테 안녕? 방금 낚시 여행에서 돌아왔어. 시간 날 때 해변으로 방문해줘. 줄 게 있어. 윌리 씨가 해변으로 방문하라고 해서 가볼게요. 그런데 가기 전에 물을 먼저 줄게요. 네, 지금 해변으로 가볼게요. 윌리 씨를 만났어요.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 들었지. 드디어 만나서 반갑네. 난 짭조름한 바다 생활을 한 달 정도 하다 이제 막 왔네.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어. 많이 팔기도 했네. 드디어 새 낚싯대를 살 만큼 돈을 모았네. 여기 내 옛 낚싯대를 받게. 낚시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이 있는 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지. 그리고 그러면? 가끔 가게에서 뭘 살 사람도 있을 테고 말이야. 윌리 씨가 저한테 낚싯대를 줬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 계곡엔 깨끗한 물이 많아. 별의별 생선이 다 있어. 다양한 생선이 다 있어요. 아, 그리고 내가 가게를 다시 열었으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들러주게. 자네가 잡은 고기도 내가 사겠네. 생선 냄새가 나면 돈 냄새가 나는 거지. 내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야. 오, 윌리 씨한테 생선을 팔 수 있어요. 윌리 씨가 낚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옆에서 낚시를 같이 해볼게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개복치, 개복치를 잡았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다른 물고기를 잡았어요. 정어리, 정어리를 잡았어요. 얘는 별이 있네요. 또 정어리를 잡았어요. 한 번만 더 잡고 물고기 팔고 이제 다른 동네 사람을 만나러 가볼게요. 정어리 15cm. 물고기를 팔아볼까요? 정어리 40원, 100원, 30원.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조개도 있고, 여기 홍합, 홍합도 있네요. 이것도 팔 수 있을까요? 네, 홍합은 30원, 조개 100원.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310원. 310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씨앗을 사러 가볼까요? 돌이 있어요. 에밀리 씨가 어? 돌을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건 아닌데 잘못 눌렀어요. 어떡하죠? 여기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 맞다. 오래된 농장에 누가 이사 온다고 했지? 에비게일 씨가. 자, 씨앗을 사볼까요? 310원이니까 콩을 일단 콩만 5개 살게요. 그리고 나중에 콜리플라워를 살게요. 아, 루이스 시장님이 너가 막 도착했다고 얘기해줬어. 난 마니라고 해. 아, 반갑습니다, 마니씨. 자, 그러면 우리 콩! 콩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이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기소개 세 명만 더 만나면 돼요. 우리 세 명 이분, 이분, 이분 이렇게 세 분 만나러 가볼까요? 제가 사실 이 게임을 진짜 한 4년? 5년 전부터 정말 좋아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새로운 모드라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지? 내 이름은 조지다. 이제 꺼하죠. 왜 말을 말을 너무 나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꽃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줄 거예요. 드미트리 오스 씨가 있어요. 이 계곡의 생태계는 참 생이 넘치고 다양해. 여기 이사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지. 오, 네. 자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바스찬 씨, 최근에 이사 온 사람 맞지? 좋네. 선물을 드릴까요? 오잉? 어? 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을. 다음에는 다른 선물을 줄게요. 그러면 우리 한 명만 만나면 되는데, 그쵸? 한 명만? 엘리아 씨를 오늘 꼭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에블린 할머니도 있고. 좀 안타까운 일이야. 잡초가 제멋대로 자란 들판을 탐험하는 게 재미있었는데. 여기 아마 빅터 씨? 곧 피에르 잡화점에 심부름하러 가야 해. 우리 엄마가 집사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 빅터 씨한테 선물을? 내게 준다고? 좋네. 전혀 안 좋아 보이는 표정. 전혀 안 좋아 보이는 표정이에요. 엘리아 씨가 드디어 여기. 우리 모두가 학습고대 하던 새 농부, 그리고 도착해서 많은 대화에 불을 지피셨지. 난 엘리엇이라고 해. 해변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 만나서 반가워. 드디어 엘리엇 씨에게도 선물을? 난 이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왜 다 꽃을 안 좋아할까요? 다 안 좋아하시네요. 자, 이거 완료. 다 했어요. 100골드를 받았어요. 100골드로 우리 무엇을 살까요? 여기 알렉스 씨가 안녕, 가까이 와서 더스티를 쓰다듬어도 괜찮아. 근데 비켜줄래? 쓰다듬어 보고 싶은데? 가줄래? 쓰다듬을 수 없어요. 그냥 갈게요. 피에르 씨가 장사를 끝났어요. 종종 새로운 물품이 들어오니까 오다 가다 꼭 들러봐. 저 씨앗을 사고 싶은데. 씨앗을. 가게가 이미 끝났어요. 오늘 모리스의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로 뭘 줄까요? 생일 선물을 찾으러 가봅시다. 꽃을 찾아볼까요? 좀 귀찮네요. 그쵸? 우리 모리스 씨의 선물은 내년에 줄까요? 내년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빈센트와 제스를 가르치는 날이에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뻐요. 페니 씨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모리스 씨의 생일 선물은 생일 선물이 없어서 내년에 주고 오늘은 다시 집으로 가서 잘까요? 오늘 이 에너지, 체력이 아직 있으니까 여기 집 주변에 좀 치워볼게요. 이제 에너지가 없어서 오늘 두 번째 날을 끝내고 오늘은 이제 잘게요.